자, 다음 콘텐츠 잠깐 담탐 휴식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갑니다. 다시 보기 남겨드릴게요. 약간 이거 솔방 무슨 컨텐츠 그 랜덤 컨텐츠 디펜스 같은 그런 느낌이네. 한 시간 정도 딱 하고 바로 치우고 한 시간 하고 바로 치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코트는 백견님께서 9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컨텐츠 디펜스라고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컨텐츠 디펜스. 예. 그리고 수요일 날 여러분들 그 비글즈 그 저기가 있는데 19세 안 걸게요. 예, 19세 안 걸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굳이 그 수요일 날 비글즈 그 저 컨텐츠가 아니야. 그 저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여러분들 그날 오전부터 진짜 빡셀 것 같거든요. 예. 그날 멤버들이 전부 다 휴방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웬만하면 휴방을 안 하게끔 만들어 볼게요. 저번에 녹음할 때 비글즈 왜 하루 쉬게 하냐, 왜 네가 뭔데 철구 하루 쉬게 하냐 하면서 쪽지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든지 어르고 달래가지고 그때 한번 비글즈 멤버들 전부 다 컨텐츠 뭐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방송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 자, 청순한 지레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나이 또 감사합니다. 청순한 지레님께서 두 번 써주셨네요. 코트님 해탈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제가 해탈할 것까지 있나요? 예, 그냥 유쾌해진 거죠. 이제서야 감을 잡은 거죠. 너무 늦게 잡은 감이죠. 근데 방송을 100날 첫날 해도 감을 못 잡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BJ 접어야 돼. 1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아프리카 분위기라든지 뭐 이렇게 비질거리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뭐 합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솔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감이 조금이라도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인정? 비글즈 앨범은 최대한 빨리 나오게 할게요. 여러분들 뮤직비디오만 찍고 편집만 끝나면 바로 낼게요. 네. 진우 형 만나냐고 그러는데 진우 형 만난 지 좀 오래됐어요. 아무래도 플랫폼이 달라지면은 이게 약간 계속 친하게 지내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 아니 물론 뭐 서먹서먹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근데 진우 형이 저번에 전화와가지고 뭐 이렇게 나한테 뭐 부탁한 게 있었는데 그 까먹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 전달해줬었어야 되는데. 아 그거 내가 얘기를 못해줬네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빠할 수 있겠다 진우 형이. 나중에 전화해서 얘기하겠다. 형 내가 깜빡하고 얘기 못했다고. 오늘의 이슈는 아니요 어제 했기 때문에 예 저기 좀 그렇습니다. 자 이거 19세를 그냥 걸게요. 그럼 19세 걸겠습니다. 예 19세 걸고 자 아 3,000명이 부담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담배 그냥 피면서 방송하려고. 뭔가 이건 철구 영향 받은 것 같기도 하고 19세 걸고 그냥 담배 한 대 쓱 피는 게 어찌 보면 잠깐 쉬는 느낌. 예, 메비우스 LBS 옐로우 1mm인데 예. 이게 약간 레몬 냄새 나더라고요. 좋던데요. 어제 만다리 계속 유지했는데 19세 그 부담돼서 걸었냐고. 예, 좀 부담돼서 건 것도 있어요. 맞아요. 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와, 우리 청순한 지레님께서 또 100개를 감사합니다. 누님이신가요? 예, 아, 지레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도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는 솔직히 존나 빈집이라서 만다리 계속 유지한 거예요. 예, 이거는 팩트야. 물론 보기 방송이 보기 편했다 뭐 이런 후기가 올라와가지고 감사하게 드리긴 했지만 예, 각자 이제 보는 그 메인 방송이 켜져 있었 모던닝님께서 또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모던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또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자 전자는 켜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켜져 있습니다. 예, 전자는 켜져 있어요. 켜져 있는데 왜 안 나오지? 잠깐만 이거 좀 다시 한번
안 나오네. 랄프야, 이거 전자는 네가 켜야 돼. 랄프가 꺼놨어. 궁금증 해소 좀. 청순한 지레님, 예, 궁금증이 뭔데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말씀해 주세요. 아, 머리 왜 밀었냐고. 긴 머리 때가 좋은데 왜냐면 머리를 밀고 나니까 뭔가 좀 사람이 유쾌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머리 길었을 때는 뭔가 사람이 좀 약간 불쾌해 보이고 그런 게 있나요? 제가 머리를 길면 오히려 안 되는 스타일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를 밀고 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이 머리 스타일을 조금 계속 유지를 한번 해보려고요. 탈모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빡빡이 상태가. 기훈이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부금이 어딨냐. 알겠다. 별풍 소리 안 난대. 누구한테 이 시간에 전화가 와? 유비시한 때문에. 어떤 소리야? 별풍은 소리가 안 나와. 새로 고치 한번 해볼까? 예. 안 나오는데? 건드린 게 없는데 전화. 안 나오. 궁금증 해소 좀. 어, 됐다 됐다, 이제 나온다. 오케이, 나옵니다. 예, 100개 500개. 코트 DDR 주기 좀 알려주삼. 저는 솔직히 일일 하루에 한 번은 웬만하면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좀 약간 그 전립선 담배 피는 모습이 느와르 주인공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립선 그 뭐라 해야 되지? 예전에 헤어밴드 하시니까 귀여우시던데 헤어밴드 해보시죠 히에. 알겠습니다. 헤어밴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기 얼굴 궁금함. 전기 얼굴은 전기는 얼굴 공개 안 할 것 같아요. 섹스. 제가 봤을 때는. 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형님 성대차력쇼는 왜 폐지된 겁니까? 재미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 그 하루에 한 번은 너무 과하고, 그니까 제가 중학교 때 약간 그 자위에 중독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였냐면은 그때 저는 애들이 미오글로빈님 별풍선 10개 집에 컴퓨터가 빨빨하는 재미가 있는데 머리 집에 좀 길러도 괜찮을 듯.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머리를 그러면은 원파리광우님 별풍선 좀 짧은 10개? 머리 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커피야 아마 망가자. 안 가. 아마 안 가고요. 중학교 때 제가 약간 자위 중독이 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집에 여러분들처럼 지금 집에 PC가 한 대씩 있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제가 거기다가 또 목포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약간 저희 집에서 게임하는 애들 게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약간 좀 컴퓨터 활용하는 거를 좀 일찍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세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약간 감각이 좀 있는 편이고요. 중학교 때 이렇게 야동을 처음 보고 그때는 야사를 보고 그랬어요. 야사. 그때 뭐 이렇게 뭐 18x.com이었나 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야사 보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뭔가 집에서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그 행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전기 유튜버 제안 후 19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외지레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코트형 테넷 재밌었음. 테넷 존나 어려운 영화입니다. 외지를 제가 뭐 좋아하고 막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성격을 좋아해요. 외지레 같은 성격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성격적으로 좀 좋게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방송적으로 티키타카가 조금 되기 때문에 전기 유튜버제 예, 좀 약간 그런 걸 좋아합니다. 예. 족 같은 패티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M성향인가 봐요. 코트형원의 시계하는 역캠하고 방송 잘해 서윤멸칠 등 좀 센 사람을 좋아해.
18x.com, xrunokiwi.com, 푸르나, xscoria.com 그립습니다. 그 시절. 아, 맞아. 옛날에 18x.com 그거. 외질이 성격이 좋으면 철구 생일상도 좋겠네. 형, 나 지금 들어와서 그런데 짱다 스캔들에 대해 한마디 부탁. 짱다님 말고도 많은... 형님 원래 랑배는 약한 거 피우셨나요? 불특전 다수긴 하지만 많은 역캠들이 그 출신 역캠들이 존나 많아요, 여러분들. 예, 안 밝혀지고 누군가가 뭐 폭로를 안 해서 그러지 존나 많습니다. 예, 괜히 창구라 형님이 뭐 역캠을 걸러 막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존나게 많아서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뭐 그걸 파헤친다고 해서 나올지도 않을 거고요. 인정? 형은 왜 역캠 만나냐고 하는데, 그럼 형은 왜 역캠을 만나? 아름이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예 만나는 겁니다. 남캠이랑 만난 역사도 없고, 예. 또 뭐 그런 유흥 쪽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그동안 만나던 예. 여친 공개 vs 봤던 야동 공개, 그리고 아름이의 그 아름이의 방송 안 하던 시절은 여러분들이 물어 정기 유튜브 하긴 해. 지금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정기는 아마 유튜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한 말인 것 같고, 예 지금 롤 하느라 바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자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근데 아름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방송 안 하던 시절이 지금 낱낱이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걔가 그럴 일을 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던 그 시절이 전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트로트 신동으로 이렇게 막 여기저기 행사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은 안 했습니다. 아름이가 예 인정? 옛날에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코트 형 좋아한다니까. 아름이 노래 잘하지. 트로트 노래 잘하죠. 예. 영상 보여달라. 영상 에반데. 그럼 아름아, 아름아, 니꺼 영상 하나만 보여줘도 돼? 봤죠? 퀵뷰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줬냐고 프로야? 뭐 랄프가 내가 니한테 준다 그랬었나? 아 몰라. 일단 나 지금 너무 똥이 그거를 물어 그냥 들어. 아 미안한데 얘들아, 나 내 똥이 너무 마렵다. 좆됐다. 어떡하냐. 나 어제부터 자꾸 똥 싸네 방송 도중에. 이거 에반데. 아 씨발. 영상 뭐 보여줄 만한 거 있을라나? 아니면 랄프가 잠깐 앉아있다. 아름아, 너랑 티키타카 안 되는 게 이럴 때 사려서 그러는 거임. 강하게 기억이여. 맞아. 아름아, 영상 틀 테니까 네가 알아서 와서 끊어. 영상 틀 테니까 네가 알아서 와서 끊어. 빈첸 영상 틀어줘. 유미 아름이 바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알아서 틀 테니까. 아 미친 새끼, 그만해 진짜로. 그럼 잠깐 앉아서 방송 좀 해줘. 안 틀 테니까. 아 미친놈이네. 유튜브에 유미 아름이 치는. 이분이 각군사 주지수님인가요? 아 내 머리 너무 스트레스 많아. 와 유미 아름이 진짜 틀려고 이거 해놓은 것 봐. 와 소름 돋는다 진짜로. 아니 사실 아까 오빠 그 닭전 닭후 그거 할 때 언니 그때도 충분히 이뻐요. 아니 닭전 닭후 할 때 아 열받는 건 좋게 개 짜증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아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왔어요. 아 나 눈에 다래끼 났어 여러분들. 여기 눈 밑에 다래끼가 나가지고 지금. 아 노래 나 진짜 이거 들려주기 싫다.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깍제깍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죄송해요. 아 저 진짜 코트 아니야. 얼굴 남순 몸 vs 남순 얼굴 코트 몸. 남순 얼굴 코트 몸이죠.
둘 다 선택이 똑같네. 오빠도 여기서 외질 언니 얼굴이 아름모음 선택하지 않았나? 아니 씨발 누가 커플 아니랄까봐. 둘이 똑같은 짓 하네. 아, 나는 남순 오빠 얼굴에 코트몸. 아니 저는 안 해요. 아니 저 이거 진짜 실화야? 유미와 아름이 조회수가 아니 아 유미와 아름이 조회수 저건 진짜 100회 나와도 많이 나온 그 조회수인데 저게 어떻게 5738회나 트럭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왜 봐 여러분들 눈 썩어요. 아 진짜 안 봤으면 좋겠어. 눈 썩어요 여러분들. 아 이걸 왜 보는 거야. 아 6천회 돌파하겠네 진짜로. 아 쌩얼일 땐 제발 나 여기 안 앉혔으면 좋겠다. 쌩얼일 땐 여기 안 앉혔으면 좋겠어. 아 사람들이 시청자가 올라가는 게 내가 지금 담타 휴식을 보냈는지 알고 들어오는 건가? 아 나 방제 이제 봤네? 방제가 담타 휴식이구나. 아 사람들이 내가 담타 휴식인 줄 알고 들어오나 보다. 아 방제는 오빠가 알아서 잘 바꿀 거야. 저는 잠깐 이따 가는 거기 때문에. 아 다래끼가 여러분들 이거 다래끼 났는데 이거 아, 짜야 된다고. 거지된 코트 vs 돼지된 남순. 거지된 코트 돼지된 남순. 돼지된 남순. 아 이게 홀린 듯이 그냥 너무 솔직하게 나와버리네 보자마자. 아, 오빠의 마음을 이제 알겠어. 오빠. 아 오빠가 이래서 내 눈치를 봤던 거구나 방송 도중에. 째깍째깍 3암초만 3초만 생각해줘. 째깍째깍 3초만. 아 나 진짜 째깍째깍 노이리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아 이게 아 째깍째깍 어떤 시청자분이 그러더라. 내 방에 내가 방송 켰는데 채팅창에 째깍째깍밖에 안 올라가니까 꿈에 나올까 무섭다던데. 아 나도 꿈에 나올까 무섭더라. 아, 너무 째깍째깍 거리니까. 아 이거를 누가 어떻게 찾았지? 진짜 대박이야.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 째깍째깍 3초만을? 오빠 그 카페에는 아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던데. 아 아름이 진짜 저거 아주 양파 같은 애라고 아주 까도까도 계속 나온다고. 아 나보고 양파 같은 애래 까도까도 쉴 새 없이 나온다고. 일단 유튜브에는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어디서 자꾸 그렇게 다들 찾으시는 건지. 이거 언급 그만해야겠다. 이거 조회수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아 오빠만 조용히 해주면 저건 조회수 안 올라가는데 오빠가 방송할 때마다 자꾸 유튜브에 왼쪽 오른쪽 누가 아름이냐? 키큰애 그 왼쪽 오른쪽도 필요 없어. 그냥 키큰애가 저예요. 예. 네. 못 알아보시겠죠? 아 저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예. 네. 그 키큰애가 저예요. 네. 에르메스 버킨 vs 머리끝부터 샤넬 풀 착장. 에르메스 버킨이요. 예. 네, 그 흰색 옷 입고 있느냐. 아 맞네 이거 두 개 다 내가 흰색을 입고 있구나. 아니 여러분들이 유미 언니 근황을 왜 물어봐? 아, 저도 유미 언니랑 연락 안 한 지 오래된 거죠. 아 괜히 유미 언니도 미안하네. 흰치는 좀 충격. 아, 나 이분이 지금... 코트 누나분이신가요? 아 유미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아 괜히 코트 오빠 때문에 이게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아 나 그래 그게 너무 웃기더라.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태그가 돼 있는 거야.
샵 유미와 아름이 샵 아름 뭐야? 어? 이거 뭐야? 아니 여기 샵 아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야? 미친 새끼? 야 저거 뭐야? 와 이거 올라온 게 2019년 10월 10일이야 그리고 와 소름 돋아 코빡이었네 아 그러네 리얼 코빡이 코, 트로트 맛집 국민의 뽕짝 와 이분 진짜 아이고 이거 아 대박이다 아름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그래도 아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아 이건 뭐 안 돼 있네 내가 잘못 봤나 아 원래 그러면 그거다 저 샵 아름이로 돼 있던 데가 뭐였냐면 제2의 장윤정이었어 저 원래 샵 그 아름이 자리가 원래 샵 제2의 장윤정이었어 구분 안 가는 사람들은 럭키 이국주랑 최옥마이 매직아이에 보면 누군지 바로 아름 아 난 이제 진짜 다 털렸어 나는 진짜 과거 다 털려버렸어 엄마 개그투녀 방지 안 봤구나 아, 나... 몇 번 얘기했나 채팅창을 안 보네 봐봐 오빠 뭐 바꾸라고 알았어 유미 아름 언급 좀 하지마 오빠 조회수 자꾸 올라 오빠 방금 봤어? 뭐 유미 아름 이거 눌러봐 왜? 여기 아름이 돼 있는 거 보여? 샵 아름이? 소름 내가 봤을 때 유미가 올렸네 인정? 아, 알았어 업로드 날짜나 생일이야 업로드 날짜가 내 생일이야 10월 10일 야 작년에 올린 거면은 아 아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미리 올렸는데 미리 그때 나름이랑 몰랐던 때야 어 그거야 내가 봤을 땐 저거 이제 나중에 수정한 거야 수정 어 나중에 수정한 거야 아름이랑 사귀기도 전에 올라간 건데 뭐 어 맞잖아 자 아무튼 자 컨텐츠 디펜스 자 다음 컨텐츠 또 바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라이프야 나 그 K가 좀 물 좀 줘봐 나중에 그러니까 수정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어 나중에 저거 좀 수정하면 저렇게 되는 거고 자 자막 없애달라고 오케이 확인 자막 싹 없어줄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바닷가 갖고 찍은 영상 아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 솔직히 그때부터 아름이랑 사귀고 있었습니다 예 저 솔직히 그때부터 아름이랑 잘 사귀고 있었어요 예 그 영상 뒤에 나온 그 여자 아름이 맞습니다 자 업로드 VOD 지금만 솔직하게 속 시원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코트 형이야 너무 좋다 코리아 갓 탤런트 유미와 아름이 빅볼 가요 차차차 유미와 아름이 출연 3초 만화 바닷가 너무 좋다 누가 봐도 아름이잖아 인정? 누가 봐도 아름이야 근데 우리 고민을 했지 야 이거는 우리가 좀 네 열혈 팬들한테 기만하는 행위다 어 나는 밝혔으면 좋겠다 밝힌 거죠 네. 아 그리고 보니까는 저 뭐야 롤 중계권이 그러니까 배정 받은 그 BJ나 스트리머들만 틀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더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 그 롤 중계가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아니야? 다 못 한다고? 공식만 가능하다고? 와.
강제 보라행 민규. 근데 그 프로게이머가 솔직히 나 인방길 봤거든. 근데 프로게이머가 막 한마디 했더만 어? 하라 그러세요? 하라 그러세요? 하면서 근데 존나 보기 안 좋더라 그 본 사람. 내 방송 보는 인방길로도 분명 있을 텐데 그 존나 보기 안 좋더라. 지가 뭐라도 된 마냥 울프신가? 자기가 무슨 뭐 내부자인 것 마냥 그렇게 하고 막 좀 열불 내면서 혼자서 막 그렇게 막 열불을 내던데 그거 보고 나서 좀 약간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래갖고 바로 사과 영상 올렸다며.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런 거지. 이제 보통이면은 오랜만에 이렇게... 보컬길 노래 배틀 어때 왕중왕전처럼 한다며. 아 그래? 근데 그것도 해야 되긴 한데 나였다면 그럴 것 같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플랫폼이 다 중계가 안 됩니다. 공식 방송 제외하고는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그거 못 틉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서 틀던데? 뭐 아프리카에서 누가 틀던데? 아 그래요? 그런 씨발남들은 죽여버려야죠. 어떤 개새끼인가요? 장난이고 저한테서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래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제일 유순한 거지. 아 근데 철구 이 새끼 왜 방송 안 할까요? 철구 이 새끼 왜 방송을 안 할까요? 뭔가 하루 컨텐츠 하고 다음날 바로 쉬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퐁당퐁당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좀 혼 좀 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이면 진짜 그 스트레스 받고 좀 멘탈이 나갔으면 그 다음날 뭔가 철구식으로 좀 깨부수고 약간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좀 약간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왜 나도 열심히 하잖아. 아니 나도 열심히 하잖아. 나 지금 휴방 안 하는데? 인정? 어제 치매 걸렸다고? 여러분 이럴 땐 솔직히 너나 잘해 뭐 물론 저도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예 철구가 또 방송 안 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볼 거 없고 솔직히 심심하잖아. 인정? 아, 좀 너무 많이 까이긴 한 것 같아 약간. 포커보다 노잼이었다. 근데 진짜 보라가 뭔가 하나 시도하면은 시도하려고 하는 그 도전의식이 자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야 저 멤버들 데리고 토크만 했었어도 저렇게는 안 돼서 너 따이진 않았어 약간 이런 얘기가 딱 있어버리니까 다들 토크로만 준비를 하는 거야. 뭔가 새로운 것들을 컨텐츠에 넣지를 않아. 인정? 그래서 뭔가 도전의식을 가지고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저도 내일 합방을 한번 짜볼 텐데 내일 합방을 짜도 내일도 역시 예 토크 위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잼 무새들 죽여야 됨. 아 근데 철구가 빽빽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비글즈에서 이제 맡은 역할 중에 정치를 맡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내부 분열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서로 막 욕하면서 티켓타카가 되고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는 이제 휴방 안 하고 내려놓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콘텐츠는 뭘 할 것이냐? 여러분들 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약발방이랑 오늘의 이슈 제외할게요. 어제 했었기 때문에. 간만에 꺼냈던 콘텐츠 닥쳐놓고 그냥 무난했던 것 같고요. 다음 거. 예. 보컬겔 노래 배틀. 보컬겔 노래 배틀. 여러분들 근데 지금 노래 부르실 수 있으세요? 참여 많이 해 주시면 제가 바로 갈길게요. 인정? 게임 방송은 제가 좀 나중에 새벽에 한 3시쯤에 할게요. 사람들 많이 빠지고 새벽에 볼 거 없을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 전대 할래? 말래? 팬가이 감사합니다. 터져서 죽을 수도 있는 인류 최초명
니나 해. 니나 해? 전대하기 싫어요? 또드컵 하자고? 알았어, 그럼 내가 월드컵 그럼 진짜 야무진 걸로 한번 해보자. 존나 병신 같은 월드컵 막 그런 거 말고, 개나 소나 했던 거 말고 조금 특이한 주제로 할 수 있는 월드컵 한번 찾아보자. 인정? 월드컵을 해. 전대 알바의 쇼. 오케이, 월드컵 한번. 월드컵 이상해. 하자. 이상형 월드컵 중에 좀 재밌는 거, 좀 몰입되게 제가 방송을 잘하기 때문에 몰입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신박한 주제로 할게. 신박한 주제로. 전대하면 다 도망간다. 성취향 패티시 월드컵. 오케이, 방치 바꾸고 간다. 귀신 월드컵? 아, 귀신 월드컵 재미없어. 귀신 월드컵이 더 재미없어. 내가 봤을 때는 드라마 월드컵 가장 꼴보기 싫은 유형 월드컵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꼴보기 싫은 월드컵. 오케이, 가자. 일단 해보자. 8강까지야? 오케이, 해봐. 첫 번째, 일단 완전 조건대 새끼야. 내가 쉬지 말라는 게 아니야. 주말이라도 최소한의 공기는 유지하고 쉬라는 거야. 어? 담당구역 청소도 좀 하고 생활관 슬리퍼 정리도 좀 하고 당직 사관일지. 이거 약간 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그러니까 꼭 이런 알바는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장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쉴 때마다. 쉴 때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나 허유마 나 약간 좀 그 이거 같게요, 이거. 첫 번째. 자, 그리고 다음. 소주가 맛없다고? 난 진짜 음료수마다 맛있는데. 허세충. 술 잘 먹는 척하는 개새끼들. 딱 저죠. 예. 그 다음. 뭐만 하면 일침 놓는 일침충. 저는 뭐만 하면 일침 놓는 일침충 새끼들이 더 싫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술로 발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술 잘 먹는다고 이제 깝치다가 나중에 술 취한 모습 보면 좀 귀엽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 팩폭이라는 그 팩폭병에 걸린 새끼들 있어요. 디스를 하고 뭐든지 말을 존나 막 공격적으로 하면 그게 팩폭인 줄 알고, 팩트는 진짜 사실에 기반해서 이제 좀 까야 되는데, 저는 일침충이 더 싫습니다. 예. 지가 뭔가 깨어있는 듯한 하면서 지는 뭔가 다른 척 하면서 옛날에 딱 제 모습 같네요. 이거 완전 이것도 저고 이것도 전데 저는 솔직히 다쿠. 인정? 다음. 맞춤법 틀리는 새끼들. 멍청한 새끼들은 답이 없습니다. 예, 그냥 냅두고요. 아, 우리 땐 말이야. 야, 너 지금 고생하는 게 지금 그게 지금 뭐. 야. 요즘 야 뭐 아프리카 도우미도 있겠다 뭐도 있겠다 컴퓨터 사양도 좋고 야 요즘 얼마나 방송하기 편한 세상인데 요즘 이 봐라 이 봐 이새 고생도 안 해본 새끼들이 뭘 알겠어. 딱 이거. 예, 우리 땐 말이야.
정답 윤태훈. 아니야. 다음 홍대병. 뭔가 나는 홍대병이 족 같아요. 홍대병이 족 같은 게 뭐냐면 음악 그러니까 음악을 들어도 뭔가 존나 특이한 거 들어야 되고 뭔가 약간 지 4차원인 척하는 씹새끼들이 있어요. 예, 인정? 존나 꼴보기 싫어. 아, 뭐 이게 홍대충이 나야. 나는 패션이랑 패션이랑 일도 그게 없는데. 어? 이런 개새끼들. 나는 홍대병들이 너무 싫어. 약간 좀 인디 음악 듣고 뭔가 좀 그때 그런 거 있었잖아. 그 혁오 밴드 윙윙이랑 그 혁오 밴드가 원래 인디 씬에 있었는데 아, 알려지니까 약간 그런 댓글 있는 거 존나 극혐이었어. 아, 혁오를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네. 왠지 나만 듣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아, 혁오는 나만 알고 싶었는데. 이지라라는 새끼들. 그게 존나 족 같은 것 같아. 다음 나자격. 다음 안 그래도 하려는데 닭다라는 닭달충. 지금 방송 세팅만 봐도 딱난데. 아니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쉬어가면서 하게. 쉬고 있는데 오셨잖아요. 부담 갖지 말고. 이거 약간 제 모습 같아요. 랄보야 일로 와봐봐. 솔직히 내가 좀 찔립니다. 랄프야! 딜레이가 너무 오래 걸렸어. 일로 와봐봐. 4초 5초 걸렸네. 와서 옆에 앉아봐. 방송 보고 있었지? 예. 많이 공감 가지? 그럼요. 솔직히 그 전에 거부터 공감 가지? 예. 이거 월드컵 좋네. 근데 이게 8강 이거 이렇게 하자. 지워버리고 랄프가 한번 골라봐. 이거 뭔가 내 거울 치료야. 거울 치료. 너가 형이랑 살면서 네. 형이랑 닮은 모습이 있으면은 이거 얘기해 줘. 자, 이거부터 시작. 자, 홍대병. 아, 응지엽. 응진이 방종했어? 아, 응지 씨 방종했어? 아, 근데 응진이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이뻐? 아, 진짜 무슨 걸그룹 같아. 근데 초면에 아저씨라고 한 건 조금 약간 실수하긴 하셨는데 나중에 응지 씨가 만들어주는 진짜 그 쿠키 먹고 싶네요. 예, 진짜 요리 잘하는 여자가 최고야. 인정? 인정. 남자는 진짜 그 여자가 해주는 그 요리 도시락 이런 게 로망입니다. 인정? 인정. 오케이. 자, 갑시다. 태릉 철씨님 별풍선 100개. 자, 태릉 철씨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행가입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바로 퀵뷰 선물 드릴게요. 랄프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퀵뷰가 살짝 늘릴 수 있는데 와 25개나 있어 우리 퀵뷰 이용권? 30개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와 우리 불시인 형님 50개 감사합니다. 싸리캅 꺼꾼캅 감사합니다. 보성이랑 코디오스타 또 하나입니까? 그거 제가 알기로는 보성이가 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저씨 염디오스타 언제예요? 염디오스타 빨리 하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정? A 영키매직님 별풍선 100개 순수 재미 드려야 돼. 싸리캅 감사합니다. 와 우리 보성이 팬들 진짜 보성이 팬분들 진짜 너무 좋아. 인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까 딱 아저씨라고 하고 나 딱 나가니까 야 사과해 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모셔갔잖아요. 그니까 순수재미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염디오스타 언제 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성이 지금 쉬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연락은 못하고요. 단톡이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똥무드 응지님 별풍선 100개 똥무드 응지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사디캅. 빗복덩 형님 감사합니다. 100개. 와 뭐야. 연박이어서 오고 개쩌는데? 풍력 개쩌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 사디캅 감사합니다. 자 가자. 자, 홍대병 이건 일단은 절대 해당되지 않고요 형이랑. 약간 있어요 이거. 우리 땐 말이야 약간 있어요. 막 심한 건 아닌데 약간 내가, 있어요. 약간 너 혼내면서 약간 형 예전에는 뭐 그랬다. 형이 예전에 할 때는 뭐 그랬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형도 아실 거예요. 이건. 오케이. 네. 골라. 그리고 다음. 나는 뭐뭐에 해당되는지. 자, 뭐만 하면 일침 놓는 일침충. 그리고 나 터치 잘 안 하는 거 알지? 터치충.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일침을 잘 나요. 아, 너한테 일침을 잘해? 네, 일침을 잘해요. 예를 들어? 뭐를 했다고 하면 일침을 놓는데 일단은 뭐 사사건건 다 일침을 놔요 그냥. 뭐 한 게 형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바로 일침을 놔버리기 때문에 예 저로서는 약간 그게 적응이 됐어요 이제.
아 이제 적응이 되어버렸어? 오히려 좋아해요 일침 놔주면. 어. 아 근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 아니 근데 형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일침을 잘 놔요. 그러니까 막 뭐지? 네가 예를 들어 늦잠을 자거나 잠을 아, 너무 그렇죠, 오래 잔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것들 대해서 일침하고. 솔직히 형이 너에 대해 너를 네. 통제하는 게 뭐뭐 있어?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냐? 거의 그렇죠. 잠을 오래 자면 통제하고 잠 통제. 잠 오래 자면은 잠 오래 잔다고 뭐라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잠 통제가 좀 제일 크고. 유튜브 통제도 들어가지. 아 그거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유튜브 통제 들어가. 네. 유튜브 보고 있으면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 씨발놈이 그걸 보고 있어요. 롤 뭔가 보라에 도움될 만한 그런 소스를 얻으라고 유튜브를 볼 시간을 이제 자기 개인 시간에 이렇게 개인 정비 시간에 유튜브를 보거든요. 근데 랄프가 무슨 롤 영상 보고 있어. 아니 그거는 그 약간 그 게리 형. 넘어 게리 형 안 봅니다죠. 게리 형 말고 누구 보지?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네, 넘어가서 그런 거고 제 알고리즘이 롤 영상만 추천하더라고요. 전에 많이 봐가지고. 오케이. 근데 넘어가. 이거의 시초는 뭐냐? 형이 작년 7월부터 했던 롤 통제부터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시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개인 정비 시간에 롤하고 있으니까 약간 좀 와 이 새끼 생각 있는 새끼인가 그래가지고 존나 일침을 났죠. 네, 하나씩 늘어갔어요 여기서. 넌 형이랑 게임하려고 여기 와서 사니? 이런 얘기. 어 그렇죠. 그게 족같지. 아니 근데 그 맞는 말이긴 해요.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쉬는 시간. 아 시간은... 착한 척 좀 그만해. 척척척 좀 그만하고 그냥 빡치면 빡친다고 얘기해. 혹시 롤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 롤 하고 싶어 요즘? 아니 요새는 안 그래. 아 그래? 재미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아 매니저가 척척하고 있네. 자 맞춤법이 틀려서 고쳐주는 거. 이거는 아니고요. 자 네 얼굴 조금만 따자. 네.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놓고 여기서 솔직하게 해드릴게요. 아 존나 솔직하게 해줘 진짜. 그래야 재밌다고 임마. 저는 그게 좋아요. 형, 이 지랄하면은. 근데 형이 괜찮겠어요? 솔직하게도? 아니 난 솔직하게 하는 게 좋다니까. 그게 최고야 랄프야. 근데 솔직하게 한 거예요 저것도. 아 재미없어. 좀 재밌게 좀 하자. 알겠습니다. 인정? 자 오케이. 또 방송 끝나고 또 무슨 얘기를 하실지. 아니 뭐 내가 무슨 그렇게 뒷거리는 사람 아니잖아. 맞아요. 솔직히 인정하잖아. 난 니한테 맞아. 니한테 싸대기를 맞아도. 은지님 별풍선 982개. 아 우와. 아저씨라고 장난쳐서 죄송해요. 유은혜진 팬가입 방송 수고하세요. 와 뭐야 대박이다. 아 은지 너무 은지씨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진짜 쿠키 한 번만 먹어볼 수 있을까요? 보성이 쿠키 만들어주면서 저도 나중에 보성이랑 해서 한번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응지씨 너무 고마워. 진짜 걸그룹 같아요. 너무 이뻐요 진짜. 아 이제 과즙미 흐르는 역캠은 정말 그 뿔리 이후로 처음 봤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인정? 인정? 인정. 너도 쿠키 좀 먹고 싶지? 응지씨가 만들어준 쿠키. 그럼요, 인정? 저 쿠키 좋아합니다. 나도 쿠키 좋아해. 오케이 인정. 자 맞춤법이 틀려서 고쳐주는 거. 이거는 살짝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거 말고 고급 어휘. 그냥 말하면 되는데 무조건 고급 어휘를 써서 돌려서 말하는 게 있어요. 진짜. 아 내가 네. 좀 조금이라도 똑똑한 척 해보려고. 네. 아 그냥 좋다 이러면 되는데 뭐 야물딱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고급 어휘들 있잖아요. 아 야물딱지가 고급 어휘는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비유를 하고 당장 떠오르진 않는데. 네, 당장 떠오르진 않는데 약간 그런 오케이. 식으로 돌려서 말해요. 아니 그냥 쉽게 말해도 알아듣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고급 어휘를 써가지고 말을 하니까 오케이 예. 바로 오케이 나 해당 바로 이거죠. 극혐이 일단은 3개 이상 해당되네요. 자 이거 하루 종일 실망하는 실망충. 자기 혼자 쿨한 쿨병. 아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요거는 이게 좀, 이거 내가 좀 찔려. 이게 좀 있어요 진짜로. 일단 뭐 하나에 실망을 하잖아요. 그날 하루는 그냥 조졌어요. 그냥 그날 하루는 그냥 침울해져 있고 뭘 해도 잘 안 풀려요. 근데 이걸 리셋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 뭔데? 바로 자고 일어나면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다시 원래대로. 이게 좀 많이 커요. 형.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 있을 때 네가 뭔가 나한테 실망감 좀 그날 좆됐다고 싶지 약간. 그렇죠. 저는 그냥 그날 그냥 하늘이 무너졌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존나 웃기네. 바로 이거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형이 자고 일어나면 좋아져 성격이. 자고 이렇게 뭐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사라져요. 그냥 그런 거. 근데 반대로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 또 리셋이 돼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좋은 거예요, 이게. 기분이니까 딱 그거지. 안 좋은 쪽, 좋은 쪽 이건데 네. 딱 자고 일어나면 딱 중간으로 그쵸, 딱 중간으로 가요. 딱 중간으로 왔는데 만약에 제가 빨래를 하고 빨래를 안 널었다. 그럼 바로 이 게이지가 살짝 이쪽으로 가시고 또 그날 하루가 망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돼요. 잘해놔야 돼요, 사전에. 근데 빨래 했냐? 빨래 했습니다. 이제 좀 개면 됩니다. 알았어. 아까도 개났기 때문에. 가자.
자, 뭐만 하면 1침 놓는 1침충. 이거 다시 4강으로 올라왔네요. 저는 이 실망하는 것보다는 이 1침이 예, 좀 그렇다. 뭐만 했다 하면 계속 1침 놓으면서 야 그거 아니지.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인정? 그쵸. 이러면서. 근데 간혹 아닌 건데도 그런 것처럼 해서 약간 우겨가는 그게 약간 좀 있어요. 가스라이팅. 약간 그게 진짜 있어요. 가스라이팅. 예. 가스라이팅 고수라서. 근데 맞는 것도 있어요. 맞춤법 충 라떼는 말이야. 이건 그냥 이거 우승 할게요 전. 1침 충 우승 할게요 전. 이게 너무 좀 많이 와닿네요 저한테. 이게 해당하는 항목이 좀 작다. 아 그러니까 네. 아 이거 좀 재밌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8개밖에 없네. 아 고생했습니다. 자 이상형 월드컵 예 극혐 월드컵으로 바뀌었고요. 좀 재밌는 또 월드컵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갈게요. 이거 가자. 추억의 음식 월드컵. 인정? 먹는 걸로 가야지. 와 씨바 나왔다. 피카츄 코치. 피카츄 꼬치. 학교 앞 달고나. 와 씨바. 이거는 여러분들 딱 정해줄게. 이거는 무조건 피카츄야. 왜냐? 요거 여러분들 얼마 때 먹었습니까? 저 300원 때 이거 먹었습니다. 300원만 내면은 요거 귀땡기부터 막 뜯어먹는데 이 그 이 특유의 쌈마이 돈가스 그 향이 있어요. 그 기름향, 기름에 적셔진 쌈마이 돈가스 향. 근데 이게 뭘로 만들어진지는 수업 시작. 이건 이게 뭘로 만들어진지는 모르겠어. 근데 피카츄 코치지 무조건. 달고나 저거는 뭐 캐러멜 향 나는 거 말고는 딱히 뭐 없어. 와 식빵 튀김 vs 떡꼬치. 식빵튀김도 맛있기는 해요. 고소하고 먹으면 은근히 배부르고 저거 우유랑 먹으면 뒤집니다. 설탕 뒤지게 뿌려진 부위 있으면 그거 먹으면 극락갑니다. 하지만 떡꼬치 여러분 떡꼬치 유행하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문방 문구점 앞에서 떡꼬치 진짜 그 떡꼬치 하나 한입 베어 물 때면은 그 특유의 소스 향 약간 칠리 맛이라 그래야 되나 칠리 맛 소스 그 기름과 잘 어우러져 갖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떡꼬치 바로 갓꼬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 vs 수영장에서 육개장. 맞아 육개장 컵라면은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려있어. 바닷가에서 한 진짜 정말 그 총 맞아갖고 엄청 덤탱이 씌워가지고 그 육개장 한 3천원에 사먹는 그 육개장 살 때는 아 뭐 육개장이 씨발 4천원이야 3천원이야 이 지랄해도 여러분들 계곡이라든지 놀러가서 이런 육개장 한번 빨잖아요. 수영하고 나서 육개장 한번 빨면은 그 국물 맛부터가 다릅니다. 이건 무조건 육개장이죠. 인정. 아이스크림 vs 반장이 쏜 햄버거. 이거는 무조건 반장이 쏜 햄버거지. 아 반장 선거하기 전에 이제 그 햄버거 쏘겠다고 공약을 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야 너는 뭐 안 거냐? 야 KFC 걸게. 그럼 애들이 와 소리 존나 지릅니다. 공짜 인정? 햄버거 개꿀맛. 햄버거도 옛날에는 대리버거 쏘는 대리버거 그러니까 뭔가 햄버거 쏘겠다고 얘기해놓고 났는데 딱 햄버거 딱 열어보니까 IMF 버거야. 씨발 옛날 IMF 버거 여러분도 모르시죠? 우리나라 IMF 시절 때 예? IMF 버거라고 있었습니다. 존나 나라가 이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IMF 버거 예 안에다가 햄 넣어가지고 패티가 아니라 햄을 넣었어요. 예 그 IMF 버거 쏜 그 저 반장 불고기 버거가 국룰이야. 그 불고기 버거에다가 그냥 그 콜라랑 딱 이거 먹으면 정말 극락갑니다. 인정? 오케이. 자 방제 바꿀게요. 추억의 먹거리 월드컵. 자 가겠습니다. 자 컵볶이 vs 콜팝. 아 솔직히 저는 닭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콜팝은 제 세대는 솔직히 아니에요. 나중에 콜팝이 나와가지고 저 한 20살쯤 됐을 때 그때 좀 이제 콜팝이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콜팝이 뭐가 안 좋냐? 일단 밑에 탄산음료가 있고 위에 콜라가 이제 그 위에가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올라 그 뭔가 좀 그 콜라 맛이 떨어져. 위에가 뜨거워가지고 좀 김도 많이 빠져 있고 콜팝은 내가 봤을 때 별로 잘 못 만든 음식 같아. 어 장점이랑 그걸 못 살렸어. 차라리 밑에다가 그 저 닭을 깔든가 인정? 음료수가 뜨뜨미지근해. 그리고 탄산이 많이 빠져 있어. 그러므로 컵볶이 바로 어 시원하다고 좀 별로던데. 아니야? 나 콜팝 먹어봤어. 아니 먹어봤어. 먹어봤는데 뭔가 이게 탄산이 난 탄산 맛이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 어 김도 좀 빠져 있고 그래서 난 별로던데. 억까하지 말라고. 알았어. 여러분들 선택은 컵볶이. 나는 컵볶이가 좋아. 왜냐 가성비가 오지거든. 어 들고 다니면서 친구랑 같이 먹으면서 저거 사먹은 가게 이모가 진게 못하셨네. 안타깝다. 그지. 솔직히 가성비는 컵볶이야. 이거 500원에 팔잖아. 어? 이거 500원에 파는데 그 학교 방과 후에 이거 딱 애들이랑 이거 먹으면서 바로 그냥 오락실로 직행하는. 직행하면 저거 하나씩 딱 집어먹을 때 그 행복. 인정? 다음. 생일날 양념통닭. 나오니까 이번 연도 역대급 텐션이네. 개패고 싶다. 자, 생일날 양념통닭 vs 계란빵. 계란빵 솔직히 여러분들 크게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예. 어쩌다가 그냥 시장통 돌아다니다가 그냥 하나 먹어볼까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냥 계란빵은 계란빵입니다. 하지만 생일날 양념통닭 여러분들 지금은 치킨이 브랜드화 돼가지고 많이 저기 했었지만 옛날에는 멕시카나랑 뭐 저 처갓집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갓집 양념통닭 어떻습니까? 존나 근본 아니겠습니까? 위에다 깨 솔솔솔 뿌려져 있고 땅콩가루도 솔솔솔 뿌려져 있는 그 동네에서 시켜먹는 그 호프집 같은 거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 딱 그 처갓집 양념통닭 존나 맛있죠. 생일날 튜니버스 보면서 저거 뜯으면서 와... 근본. 다음 우유 급식 필수템 vs 핫도그. 저는 무조건 핫도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유 급식은 급식 담번을 제가 해봤거든요. 급식 그 우유 이제 그 저장소라 그래야 되나? 우유 주는 그 거기 냄새가 존나 나. 애기 토 냄새나. 어 토 냄새가 뒤지게 나면서 우유를 먹기 싫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주머니에다 제트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막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서 먹기도 하고 군대에서도 저렇게 많이 먹기도 하는데 그래도 근본은 핫도그죠. 핫도그 여기다 설탕 솔솔솔솔 뿌린 다음에 바로 위에다가 어 그냥 저 옛날 그 재래식 핫도그 난 저것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지금은 뭐 감자 큐브도 받고 뭐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핫도그는 예 옛날 핫도그가 진짜 진리지. 다음 호두과자 vs 추울 때 먹는 오뎅이랑 국물. 다쿠지. 다쿠지. 호두과자 좋아하는 애들은 진짜 좋아해요. 솔직히 팥빵 좋아하고 근데 뭔가 호두과자도 한 3, 4개 먹으면 물립니다. 우유랑 같이 먹어야 돼요. 하지만 추울 때 먹는 오뎅이랑 국물 뒤집니다. 뒤져요.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그 시즌 때 명동 거리 살짝 거리 거닐다 보면은 그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사람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막 컵 뭐 잠바 같은 거 입고 다 이렇게 그 오뎅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 하나쯤은 무조건 먹고 싶습니다. 인정? 그래서 바로 추울 때 먹는 오뎅이랑 국물 거기다가 이제 그 김 바를 때 쓰는 그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 붓 같은 거 거기다 간장 이렇게 양념해 놓은 거 있으면 그거 푹 든 다음에 오뎅 딱 든 다음에 거기 위에다 슥슥 뿌려 간장을 씨바 그 다음에 바로 한 입 딱 먹으면 앙 김어디 바로 추울 때 먹는 오뎅이랑 국물 인정? 자 바로 다음 비엔나 vs 놀이동산에서 솜사탕. 예 바로 극락갑니다. 인정? 자 비엔나 vs 놀이동산의 솜사탕. 저는 낭만은 솜사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가성비 존나 떨어지는 게 바로 솜사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노래 아세요? 여러분들 이 노래 아세요? 나뭇가지에 실처럼 날아든 솜사탕 또잉 또잉 하얀 눈처럼 익어도 깨끗한 솜사탕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 때 먹어본 솜사탕 또잉 또잉 바로 이거죠. 솜사탕이죠. 인정? 예. 자 낭만이 있기 때문에 솜사탕
고르게도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어렸을 때나 솜사탕 먹어보지 지금은 비엔나?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밑반찬으로 나오는 게 비엔나인데 여러분들 솜사탕 먹어보신 지 얼마 됐습니까? 자 바로 넘기고요. 순대꼬치 vs 호떡. 저는 바로 호떡입니다. 왜 호떡이 있느냐? 호떡 여러분들 호떡 반죽 중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는 밀가루 반죽 말고 초록색으로 돼 있는 그 반죽 그리고 호떡 사이사이에 껴있는 그 견과류 그거 앞니빨로 오도독 오도독 씹어 먹으면 그 고소함이 입안에서 퍼질 때 그 호떡 그 기름향과 예 인정? 바로 호떡 골라야죠. 예 바로 근본이죠. 호떡 바로 고르겠습니다. 자 미니 돈가스 vs 경양식 돈가스. 저는 솔직히 이거는 맛으로는 경양식 돈가스가 맞아. 근데 급식 시간이라든지 집에서 엄마표 돈가스 아세요? 요만한 웍에다가 아니면은 집에 그런 웍도 없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이빠이 부어가지고 미니 돈가스를 해줘요. 근데 그 미니 돈가스만의 그 쌈마이 돈가스 향이 있지만 경양식 돈가스 그럴게요. 맛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바로 변하고 날려주고요. 자 바로 이거 이거는 얼려먹는 야구르트 vs 짜장면. 아 씨발 짜장면도 딱 저 그릇에 딱 나오는 게 진짜 근본이긴 한데 얼려먹는 요구르트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말고 언제 우리가 요구르트를 앞니빨로 이렇게 끄트머리 뚜껑 이렇게 저기 쭉쭉 빼가지고 이렇게 빨아먹거나 아니면은 얼려먹는 요구르트 예? 이빨로 탁 뜯어가지고 빙 돌려가지고 뺀 다음에 그거 얼려먹는 요구르트 여러분 지금은 잘 안 먹게 되는 게 바로 얼려먹는 요구르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의 음식 월드컵 짜장면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얼려먹는 요구르트 진짜 이거는 그 추억의 예? 어렸을 때만 먹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짜요짜요 같은 거 먹죠. 짜요짜요 같은 거 이제 얼려가지고 먹죠. 닭꼬치 vs 슬러시. 아, 닭꼬치도 요즘 많이 먹을 수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슬러시. 왜냐? 여름철에 선풍기 모자 있어요. 선풍기 모자 딱 틀어놓은 다음에 좀 애들 앞에서 가우 잡으면서 휠리스 딱 신고 바로 학교 내리막길 이렇게 내려가면서 딱 앞에서 슬러시 가게 앞에서 딱 멈춥니다. 그 다음에 슬러시 하나 주세요. 300원 딱 준 다음에 슬러시를 딱 받아요. 반 다음에 이제 밑에 약간 그 숟가락처럼 돼 있잖아요. 팍 꽂고 그냥 그대로 쪼르륵 호르륵 마시잖아요. 바로 머리 띵해집니다. 그 재미. 그러면서 아 머리 아파. 야 이 새끼 머리 아픈가 보다. 그러게 천천히 빨아 임마. 이러면서 그때 그 먹었던 그 슬러시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랑 먹었던 그 슬러시가 진짜 근본이 아닌가. 인정? 바로 갑니다. 용가리 치킨 vs 마탕. 이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마탕 좋아하는 친구들 인정합니다. 달달하죠? 맛있죠? 예? 하지만 용가리 치킨 존나 근본 아니겠습니까? 마트에 장 볼 때도 용가리 치킨부터 전 찾았습니다. 용가리 치킨 예? 요거 그 심형래가 선전하던 그 용가리 치킨입니다. 이거 급식실에서 나올 때만 해도 진짜 이거 그 소스 그 노란색 그 저 뭐야 머스타드 소스에다 딱 찍어 먹었을 때 용가리 치킨 진짜 근본이죠. 지금 먹어도 맛있는 게 바로 용가리 치킨입니다. 예? 인정? 자 소풍김밥 vs 포켓몬빵. 아 이거 약간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포켓몬빵 예 안에 그 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애들이 500원 주고 포켓몬빵을 존나 많이 사 먹었었는데 초코롤이 존나 맛있었어. 인정? 하지만 소풍에서 먹는 엄마가 싸주신 그 김밥 그 눈물 젖은 김밥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요만한 그 통에다가 김밥 딱 싸준다고 엄마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아준 그 김밥 열어가지고 탁 애들이랑 같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애들이랑 먹었던 그 소풍김밥 자 만두 vs 토스트.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토스트입니다. 왜냐? 토스트 지금 딱 보면 약간 재래식이에요. 옛날식 그 토스트. 지금 뭐 이삭 토스트니 뭐니 많지만 옛날 토스트만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길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2000년도 중반대 2005년 2006년 이럴 때만 해도 아침에 출근길에서 그 포터 트럭 이제 파란색 포터 트럭에서 아저씨가 딱 앉아가지고 그 김이 모락모락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 이제 토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데 그거 1,500원에 파는 거 그거 하나 딱 출근길이나 이렇게 그 저 뭐냐 어 등교길에 이제 그 종이컵에다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주는 그 토스트 존나 맛있었거든요. 인정? 그 계란의 고소함과 크, 존나 맛있어서 이거 토스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노점상들이 많이 사라져서 그렇지만 이거 슬러시 vs 오뎅 국물이죠. 겨울에 먹는 오뎅이랑 그 국물은 경양식 돈가스 vs 양념통닭이죠. 생일날 먹는 양념통닭만큼 맛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처갓집 양념통닭 정말 그립읍니다. 자 호떡 vs 솜사탕 이건 무조건 호떡이죠. 예, 겨울철에 먹는 이런 먹거리들이 존나 맛있습니다. 자 vs 종가리 치킨 vs 피카츄 꼬치 이건 무조건 피카츄 꼬치죠. 300원에 이 맛보는 이 돈가스 예? 자 그리고 핫도그 vs 반장이 쏜 햄버거 반장이 쏜 햄버거 존나 맛있고 왜냐 돈을 안 내고 먹거든요 무료로 난 널 찍어줬기 때문에 이 햄버거를 먹는다 하지만 전 그 새끼를 찍지 않고 다른 새끼를 찍었으면서도 햄버거를 먹으면서 나 너 찍었어 하면서 웃으면서 예 그렇게 옛날부터 그런 인성질을 해왔습니다 자 바로 다음 자 떡꼬치 vs 소풍김밥 저는 바로 소풍김밥이죠 예 소풍김밥 존나 맛있죠 인정 자 다음 수영장에서 육개장 vs 컵떡이 수영장에서 먹는 그 육개장 계곡에서 먹는 육개장 예 스키장에서 먹는 육개장 육개장은 야외에서 먹어야 진리다 인정 인정 토스트 vs 얼려먹는 야구르트 저는 솔직히 이거 얼려먹는 야구르트입니다 예 투니버스 보면서 저녁 10시쯤 딱 이제 넘어가지고 이제 냉동실에서 딱 쓱 꺼내가지고 이빨로 살살 뜯어가지고 조금 빨아먹는 그 재미 예 자 vs 자 반장에 쏜 햄버거 vs 수영장에서 먹는 육개 반장에 쏜 햄버거가 제일 맛있죠 그것도 지금 근본입니다 불고기 버거 예 무조건 롯데리아 사주거든요 자 소풍김밥 vs 얼려먹는 야구르트 자 요거는 소풍김밥입니다 예 오마니가 싸주신 김밥 예 자 피카츄 꼬치 vs 추울 때 먹는 오뎅이랑 국물 무조건 피카츄 꼬치죠 예 어? 저거 소스 이제 소스 딱 이렇게 그 저 뭐야 손에 안 묻히려고 이렇게 수저 잡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게 바로 피카츄 꼬치의 참맛 아니겠습니까 바로 생일날 양념통닭 vs 호떡 저는 이건 무조건 생일날 먹는 양념통닭이죠 이때는 닭이 귀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 자 바로 반장에 쏘는 햄버거 vs 피카츄 꼬치 이건 무조건 반장에 쏘는 햄버거가 올라가야 됩니다 반장에 쏘는 햄버거 vs 아 아니구나 생일날 양념통닭 vs 소풍김밥 이거는 진짜 조금 아 이거 호불호 좀 많이 갈리는데 그래도 통닭이죠. 통닭이 맛있습니다. 예, 밥보다는 우리는 그런 치킨 이런 종류를 좋아했기 때문에 워낙에나 생일날 양념통닭 vs 반장에 쏜 햄버거 저는 이거 반장에 쏜 햄버거 먹겠습니다. 예, 이게 근본이죠. 반장에 쏜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이게 짱이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어릴 적 추억의 음식 월드컵 끝내도록 하겠고요 자 잠깐 담탐 갈게요 왜냐면 약간 현타가 옵니다 34살 처먹고 옛날 그 기억 쥐어짜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야부리 터는 게 존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자 바로 씻고서 걸고요 바로 다음 컨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아 현타 오네 씨발 34살 먹고 재밌으면 됐지 오케이 인정 잠시 휴식 시발 텐션 봐라 아 이런 건 빨리빨리 해야 돼 아 철구한테 말도 얼마냐고 약간 그런 것도 있을걸요? 저 아까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이 지랄할 뻔했어요 뭔지 알지? 철구야 이거 왜 하냐고? 모르겠어 이거 왜 하지? 왜 자꾸 이 지랄하지? 이 지랄 하잖아 계속 약간 강박증 그런 걸 거야 강박증일 거야 아마
오랜만에 그 철구 타짜 그 영상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내 컴포도 가리지 마! 링크 좀 랄프야 받아가지고 바탕화면에 주던가 오랜만에 그 철구 그 타짜 영상 한번 볼게요 매챗으로서 거기서 얘기하면 안 들려 잘 보내봐봐 링크 있어? 오케이 링크로 받을게 씻고 풀고 볼게요 오케이 아, 씨발까 말도 알락바르 야! 미친 새끼야 너 이상하게 잠이 오냐? 지혜 뭐지? 꿈인가? 여긴 어디지? 그렇게 쳐 졸아서 인건비나 나오겠어? 에? 뭐여? 이런 씨발 내가 철구라고? 아야 슬슬 뿅망치 준비해야 수겄다 뭐지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하다 가슴에 미소가 날아와 꽂힌다 하디만 걱정하지 마세요 손은 눈보다 빠르지요? 아기한테 밑에서 한 장 외질한테 고추에서 한 장 그리고 나 한 장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내 배는 밑에서 외질 패는 고추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새끼야? 증거 있더연? 증거? 있지 넌 나한테 굿땡을 줬을 것이야 그리고 외진한테 주려던 이거 장짜리 아니여? 자 모두들 보셔 외진한테 장땡을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여? 시나리오 쓰고 있니 이 미친 새끼가 외림이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 패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아가본 게 뿅만치 갖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다연?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좋아요. 내가 이 배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별풍선 모두 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이 시벌새끼야 이 쫄리면 돼지지던지 시벌놈이 어디서 약을 팔아? 이 시발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연? 후달려연? 후달려? 오냐 내 돈 모두 하고 손모가지 건다 둘 다 묶어 준비됐어? 가볼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짠, 짜라란, 짜라란, 짠짠, 착! 뭐야, 중화로? 쿠폰이네. 쿠폰이야?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더연? 씨발, 놈, 여기서 쿠폰이 왜 나와? 이 새끼 손모가 찍어! 찰컥! 응? 형님! 짜장면 왔어요. 아, 이 새끼를 쿠폰 또 안 줬네. 응? 그렇다. 자, 요거 예, 예전에 했던 건 컨텐츠였죠. 예. 병맛 코튼 릴레이. 아 저거 또 하기에는 너무 그게 커 너무 병맛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집중도 안되고 가끔씩 이렇게 좀 좋은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거는 이제 접은 컨텐츠입니다 예 재밌는 컨텐츠들 제가 좀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혼자까지 유튜브에서 그 지옥에 있던 시절 때 예 이거저거 진짜 많이 도전했었는데 막 밀어붙였던 시절이라서 재밌게 봐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예 타율이 나자마자 너무 저컬들이 올라오고 막 그림판으로 그림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
아 근데 아까 나왔던 그 저 염디오스타 이제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저 그런 생각합니다. 예 내일 낮에 보성이 낮방 하려나요? 그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염디오스타 언제 하냐고. 예 슬슬 짜야지.